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도 회사일 끝났고 또 딸을 위해서 인형을 샀지롱. 아, 딸아이가 좋아 보면 이거 완전 좋아하겠다. 헤헤헤헤헤. 집에 왔다. 어! 아빠! 응, 안녕! 응. 안녕하세요. 아, 갔다 왔지. 여보, 오늘 별일 없었고? 아니, 우리 요루가 글쎄, 백금 디스코 동요를 불러가지고 1등을 했대. 오, 역시, 우리 딸이야, 우리 딸. 오, 우리 딸. 역시, 우리 딸 너무 이뻐, 진짜. 아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네. 어? 저. 어. 됐고. 아, 내가 또 딸을 위해서 내가 또 이거. 인형을 사왔지. 인형이다. 마음에 들어? 와, 완전 이뻐요. 그래. 아빠 내 거는? 나중에 살게 나중에. 네. 그래. 오늘 뭐 근데 오늘 시험이었다며? 오늘 뭐 학교에서 시험 봤다며? 네. 그래. 뭐 오늘 봄수는 몇 점 맞았나? 저 40점이요. 40점. 그래 요루는? 저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아 역시 딸이야. 아들 이거 아들 딸을 우리 요루 좀 본받아. 나이도 많아. 오빠면 오빠답게 하란 말이야. 알았어? 에에 역시 딸이야. 헤헤. 딸 역시 이뻐 죽겠어. 딸이 우와, 최고야. 배고파요. 응? 배고파요. 배고파 우리 요루. 그러면 우리 딸은 치킨 먹어. 잘했으니까 두 마리 먹자. 역시 딸 귀여워. 어, 죽겠어. 나는 그럼 한 마리야. 엄마 실수로 너 걸 안 챙겼네. 그럴 수 있지. 딸 치킨 먹자. 미안해. 얘들아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 딸은 오늘 100점 맞았으니까 치킨 먹어. 아들은 오늘 30점 맞았으니까 당근 먹어. 당근. 알겠어? 공부 잘하란 말이야. 네. 건강을 이렇게 챙겨주다니. 여보. 아우 정말 요루는 우리 복덩이야. 복덩이 정말 요루 딸 몰라. 복덩이야. 우후. 아 여보 뭐처럼 내가 또 쉬는 날인데 오늘 데이트하는 건 어때? 너무 좋아. 데이트하자 여보. 그래. 애들아. 네? 오늘 엄마랑 아빠랑 오늘 영화 보러 갈 테니까 오늘 집 네. 보고 있어. 잘 보고 있어. 갔다 네. 오세요. 그래 딸. 네. 그래. 네. 여보 가자고. 네. 갔다 잘 올게. 다녀오세요. 딸 나쁜 사람 오면 문 열어주지 말고. 알았어요. 봄수는 오늘 집에 나가. 네, 갔다 올게. 여보 가자. 갑시다. 오늘 영화 뭐 볼까? 멜로 영화가 어때 자기야? 아 근데 여보 그 봄수가 좀 주눅 드는 것 같은데 오늘 올 때 봄수 장난감이나 사오자. 잔뜩 사오자. 그래 우리가 좀 그동안 너무 요루만 챙기긴 했어. 아 맞아 가자. 아빠랑 엄마를 요루만 이뻐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분명 나 같은 거 없어도 엄마랑 아빠랑 요루랑 셋이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니까 나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이 가출을 해야겠어. 가출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내가 여기다 저번에 돈을 숨겨놓고 나가면 심심할 것 같으니까 인형이랑 인형집이랑 뭐야 이거 장난감 이거 다 챙겨서 좋아! 이제 가출해야지! 에이씨 좋았어. 그 배낭에다 이거 다 넣고. 요루야! 나? 나 가출할 거거든? 왜? 가출이 뭔데? 어쨌든 그런 거 있으니까 나 가출할 거니까 너 엄마 아빠랑 너 잘 먹고 잘 살아. 알았지? 잘 다녀와. 응, 가 요망한 것. 왜? 이씨 어? 이놈의 집구석 저 어디를 갈... 배고픈데 이거 밥만 먹고 가출을. 그래 그러자. 오빠 갔다 왔어?
아, 아니야. 좀 이따 또 나 밥만 먹고 나갈 거야. 아, 알았어.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 이 집에서 먹는 이 마지막 식사가 되겠군. 이것만 먹고. 유리야. 나 간다. 유리야. 나 간다. 왜? 이씨. 좋아. 이제 진짜 가출을 해보자. 맞아. 오버워치 나 100레벨인데 이거 이런만 하면 별 달 수 있는데 나 가출을 못 해. 좋아. 별만 달고 가자, 별만. 응? 오빠 왜 또 왔어? 나 오버워치 이런만 하고 갈 거야, 다시. 알았어. 너 신경 쓰지 마요. 저기 가 있어. 좋아. 마지막이야. 추가 시간, 추가 시간. 비벼라고. 비벼 추가 시간. 오케이, 이겼어. 좋아, 이제 레벨업. 오케이, 이제 별 달았다 드디어. 아싸. 좋아, 이제 이 별도 달았으니까 이제 가출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응? 유리야. 오빠 또 가출이란데 가는 거야? 응, 당연하지. 이제 별도 찍었으니까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일 없어, 알겠지? 왜? 나는 가출을 할 거야. 엄마 아빠랑 잘 살아. 잘 다녀와. 진짜 이 집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 자, 근데 시간이 지금 몇이지? 어? 무한도전 할... 아니, 오늘 무한도전 짱 재밌다는데? 어, 아빠 올라오면 시간 좀 멀... 무한도전 좀 보고 가자, 그래. 아니야, 우리 무한도전 보고 난 나갈 거야. 알지? 무한도전 같이 보자. 와, 유재석 개점. 우와. 어, 무한도전 끝났다. 좋아, 그럼 이제 다시 난 가출할게. 잘 있어, 유리야. 응. 왜? 몰라, 갈 거야, 나는. 갔다 와. 또 오겠지?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 이제 진짜 가출하는 거야. 좋았어. 아, 여보. 아, 이거 봄수가 이거 좋아하려나? 아유, 죽을걸. 좋아, 죽을걸. 아, 또 게임기랑 또 이런 거 잔뜩 쌓았는데. 봄수야, 어디가? 아빠. 아유, 마중 나왔구나. 언니들 기대한다. 들어가자. 또 봄수리 위해서 내가 또 선물 사왔지. 선물? 자. 어디 가려고 했어? 아니, 마중 나간 거야. 아, 마중 나간 거야? 아, 요리야, 아빠 왔다. 다녀오셨어요? 어휴, 봄수야. 네. 나 봄수를 위해서 내가 또 농구공하고, 그리고 네가 갖고 싶어 했던 최신판 게임기. 그 병정 인형이랑, 그리고 로켓. 그리고 큐브. 나 봄수를 위해서 산 거란다. 이거 다 제 거예요? 그럼. 아빠가 봄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빠 사랑해요. 아, 역시 집이 최고야. 그치? 네, 맞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 역시 집이 최고야. 그치. 엄마 아빠는 오빠만 좋아하고 나도 가출할 거야. 아이고, 요루가 왜 이렇게 늦게 와 이거? 뭐야? 딸! 누구한테 맞은 거야?